캡콧 꽈싹꽈싹라는 노래로 처음 알고, 아, 이런 신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17년 전입니다. 어느새 뱀파이어 캔들도 굉장한 중년 밴드, 중견 밴드가 되었죠. 네. 네. 5집, Only God Was Above Us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앨범이고요. 네. 평단과 팬, 뭐, 할 것 없이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해왔던 문법, 뭐, 챔버팝, 펑크, 아프로 리듬, 온갖 것들을 재조합하는 게 집대성되어 있고. 평단은 또, 웬만하면 이 팀에게 늘 후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네. 이 또 나이가 들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이 아이비리그 출신의 농담들, 네,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이 밴드는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가장 높은 성취를 거둔 인디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 3, 4집이 연이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순위를 보고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도 요즘 따라 인디 밴드들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빌보드 200 차트에서 힘을 좀 못 쓰긴 합니다. 네. 그래도 탑 그래도 10에... 뱀파이어 위켄드는 언제나 그래도 탑10 네. 하겠지 했는데 의외였어요. 근데 또 뱀파이어 위켄드만 27위인 게 아니라 26위에도 이제 더 블랙 키스가 있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어떤 경향성이 이제 좀 있나? 저는 뭐 산정 방식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슬쩍 그렇고요. 그런 예, 네, 그런 생각도 들죠. 사실 2014년 이후로 이제 그런 규칙이 생겼잖아요. 음원 10곡 네. 다운받고 또 이제 1500곡이 스트리밍 되면은 앨범 한 장으로 간주된다든가. 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룰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도 밴드들이 1위를 하는 것은 꽤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거 요즘 이게 이 차트를 살펴보면요. 조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특정 이름들이 너무 많이 차트를 아, 네. 점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드렸던 말씀 또 드려야 되는 게 그 룰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상위권에 좀 더 오래 지켜주고 있기도 하고 드레이크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투바투가 1위로 데뷔하지 않은 것도 그 룰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심지어 뱀파이어 위켄드는 20위 바깥으로 데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20위 바깥 제가 만약에 탑10 안에 있었다면 안 골랐을 겁니다. 네. 아, 네. 네, 오히려 아, 내가 좋아하는 밴드가 27위로 밀려나다니.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불쾌하다는 게 아니라 네.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뭐 차트 성적이 어떻다 하더라도 네. 이 밴드의 위상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요. 맞습니다. 월드뮤직에 대한 백인 너드들의 순수한 관심. 맞아요. 맞아요, 이런 코드는 맞아요. 없어진 적이 없는데 그걸 이제 21세기에 대표하는 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서 밴드 오래 하는 형들 언니들 보면 퍼커션 멤버들은 돈 벌면 자꾸 저 쓰레기들을 모읍니다. 왜죠? 농마주의가 됩니다. 전 세계의 퍼커션을 때려보고 사죠. 아. 나중에 뭐 집안이 행여 유복하다면 나중에 카페를 차려서 그걸 이렇게 쭉 깔아놓고 네 만지지 마시오 써붙이고 여생을 사시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이런 음악을 하게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뱀파이어 위켄드 같은 음악을 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만 뱀파이어 위켄드와 비슷한 실험들을 하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악을 본격적으로 내가 만진 모든 물건과 관련된 음악을 다 배워보고 어떻게든 자기 음악에 녹여보는 일. 그래서 저는 뱀파이어 캔들가 되게 음악 유목민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수사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네. 공부를 한 농마주의. 그렇습니다. 공부한 농마주의들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뱀파이어 위켄드의 신보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연파 크리에이터 들어주세요. 앨범이라고 무슨 잡지를 들고 왔습니다. 잡아주세요. 앨범입니다. 예. 네. 아이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는 제가 약간 쇼핑몰 광고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잡지 같이 앨범이 나왔죠. 크게 보여드려야 되나? 제 얼굴을 가려도 됩니다. 네. 자, 연파 크리에이터 시간에. 케이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례적입니다. 네. 저런 팀입니다. 지금 아까 저기 자켓을 보시면은 XXL이라고 써 있는데 저건 노래 제목, 앨범 제목인 것 같고 팀 이름은 영파스라는 팀입니다. 심지어 치아에 그릴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노래를 들어보면 막 그르르르 막 이런 소리 나오고. 네. 네. 본인들 나기 전, 멤버들 태어나기 전에 있던 문화인데 누가 잘 가르쳐 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네. 아이돌 랩 그룹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메인으로 나오는 날에는 주로 팝이라든가 록이라든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김현대 평론가하고 할 때 늘 그 차트 윗대가리만 소개해야 돼가지고 아. 네. 지면과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이 팀 소개해볼만 합니다. 재밌는 면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라. 우선 노래를 들어보는 걸로 소개를 대신 하죠. 영파스의 XXL입니다. 잠시만요. Let's hear that order one more time. Just a minute. We like to go kind of fast here at Madison. Remember the magic light. Use it, but don't overdo it. 마카로니 진짜 먹어. 아직 모자라 I'm getting 1, 2, 3, 4, 5 Six feet off the ground 판이 더 크게 키워볼까 I'm about to do it next XXL 우리 next XXL 백의 패션에 애가 triple XL Next XXL 우리 next XXL 제로 백 총세계 멀바 XL Big t-shirt 나 늦어서 파시 아빠 t-shirt 찍어 high touch Watch me 심미심미 야 그냥 즐기는 맛 Gimme gimme 나 먹인 말은 나 많은 We don't drink just중국에 있으면 중국 중국 음식이고요. 미국에 있으면 미국 중국 음식이죠. 한국에 있으면 한국 중식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건 한국 힙합이죠? 그럼요. 예, 이게 기획자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게 이건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힙합이기도 하고 서태지이기도 하며 한국 힙합만 갖고 있었던 당시의 패션이기도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컴백홈을
너무나 어렵지 않게 떠올리고 있고. 네. 한국 힙합이라는 한 단어로 녹여낼 수 있는 모든 걸 한국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노스텔지어를 완벽하게 자극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평균 나이 16.6세 그룹으로. 그죠. 야, 가만히 있어 봅시다. 컴백홈이 나올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한참 전이에요. 여기서 마더니 라인들이 2004년생이고 막내가 2009년이거든요. 네. 네. 서태지의 모아이가 나온 이후에 태어난 막내인 거죠. 04년이면 이제 한국 힙합이 잘 나가 볼까라고 생각하던 시절 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04년. 네. 8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이죠. 1세대들이 주로. 이 래퍼들이 이제 앨범 낸다고 몸풀던 때. 전 그때 이제. 아니면 클럽에서 뭐, 이것저것 하던 때. 떠오르는 이름들이 막 있습니다. 자, 우선 들으신 노래는 영파스의 XXL 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철없을 때,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대해서 그런 혹평을 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저, 그때 잘 나가는 해외 문화 수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이 생기질 않는다. 수입해서 그냥 따라한 거다. 네. 왜냐하면 그 시절에 힙합이라고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던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도 결국 소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염세적이네요. 예. 네. 앞에 선배들 다른 이런저런 장르 시도하던 사람들도 대가 끊기는 걸 봤거든요. 예. 물론 포크의 대, 사이키델릭의 대라는 것은 군부 정권이 끊어놨지만 어쨌든 끊어졌잖아요. 발라드 말고는 살아있는 장르가 없던 것이 가요였으니까. 우리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역사는 계승되고 전승되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한국 힙합은 계속해서 전통을 만들었어요. 쉬지 않고. 그 순간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불거릴 때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평가질할 시간에. 그리고 그 20년은 이런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K-POP 아이돌인데 K-POP 아이돌 중에서 이런 팀이 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K-POP에서 K-POP이 힙합과 연을 맺은 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SM 처음 시작하던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걸그룹 같은 경우에도 힙합 컨셉을 차용한 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곡 해보고 그렇습니다. 물러서 저...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날지 모르겠으니까 이상하면 편집할게요. 오투포인가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한 25년에서 20년쯤 전에. 저 진짜 이름만 들어봤어요. 랩을 하던 양반들. 어. 그게 한두 곡 그렇게 하고 집어쳤을 거예요, 아마. 그 컨셉은. 이게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하나의 컨셉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재밌습니까? 지금 성공한 아이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 블랙핑크, 21. 여자아이들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을 힙합 그룹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힙합은 우리 방송 내내 지금 근 1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힙합은 이제 너무 존재가치가 작아져서 하나의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여기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CL, 전소연, 제니, 리사 같은 멋진 래퍼들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힙합 그룹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힙합 아티스트인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아니 RM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힙합도 도구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이제 지난주에 온앤오프 이야기하면서 고전적인 케이팝에서 온 레퍼런스로 분위기와 모든 것을 다 채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투바투의 새 노래를 통해서 그동안 케이팝이 잘해온 모든 것들을 집대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파스의 이 앨범은 지난 한 20년쯤 전부터 한국이라는 사회가 문화로서 가지고 있었던 힙합을 그냥 다 도서관처럼 쭉 늘어놨어요. 맞습니다. 힙합 도서관. 굉장히 힙합의 이 다사다난한 역사들을 집대성해 왔어요. 90년대부터 또 2020년대에 핫한 드릴이나 레이지 같은 음악까지요. 네. 그 시절에는 그거 해야 래퍼라고 쳐줬다. 이 분위기를 그게 제작자든 혹은 멤버 본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거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앨범 자켓 또 겉에 면을 보시면 XXL 매거진이 흔히 쓰는 색깔을 맞아요. 썼죠. 맞아요. 빨간색. 네. 글꼴은 일부러 다른 걸로 썼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되니까. 딱 우리 세대, 제 세대였죠. 관련된 뭔가 출간물을 보던 문화가 아직 남아 있었을 때 볼만한 게 당시 YG 레이블에서 저
편찬이 뭐야? 편찬이 아니고. 편찬이면 거의 불국사에 모셔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출간하던. 예. 출간하던 작은 잡지가 하나 있었고, 국내 잡지 그거 하나 둘 정도 있었고.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걸 제외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소스하고 XXL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 느낌을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는 마치 최수종 씨가 주인공인 사극 보는 기분이에요. 왜죠? 복각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최수종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역사 기록들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본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 앨범도 읽어보면은 이 영파 씨의 어린 멤버들이 힙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티가 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앨범 소개 같은 경우에도 멤버들이 직접 썼는데 힙합을 갑자기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그렇죠. 무슨 영재 교육이죠. 그러니까 플레이보이 카티처럼 3분 내내 소리만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카네마처럼 앨범마다 스타일이 바뀌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음절마다 뭐 라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자기들이 배우면서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다. 그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10대 네. 중반의 청소년들이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은 뭘 해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힙합은 지금의 10대 중반 청소년들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런 재밌는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전 정말 사극 같다니까요. 이 아티스트를 바라보고. 이게 지금 다음에 들으실 노래는 더해요. 자. 영파씨 피처링 버벌진트 NSW 토큰의 영파씨 업을 듣고 옵니다. 영파스 DJ NSW Never stop, yo. Token, yeah. And last but not least, Young Posse. We're going up. No more quality volley gang from Sutton, Miss Kim Barbie. 전 오프 닦기 위해 What out it is back 그래서 아직 이해가 돼 Macaroni and cheese yeah. A diamond and dream yeah. 가진 것 없이도 찾을 수 있는 황금의 비유 yeah. 꺾이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너의 시간은 와 Posse keep doing what you doing 주위는 게시 말고 keep going 한진동 위험 정지 않아 정선 yeah. I see the future Posse going up 눈에 선은 yeah. 먼지 같은 내가 배우는 어로 랩하면 너는 들어줄까 Oh yeah you wanna hear 생각이 많아서 머리에 미해 집 가고 싶다 생각과 꿈에 대한 진작이 머릿속에선 진질 It's feel like inside out 버럭이 같이 rewrite out 먼지 많은 나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많아 What's your yeah. yo I'm in a cell by the heart of Moses. She my blocking number like a starting goal to keep my hood on. I move like a target on me. Told her I've been looking for a second place, and I am not referring to that silver trophy. Got the shortest temper, you can feel it on me. Got a lovely mama, got the realest homies. Got a lot, I mean I'm blessed. Baby hit the lottery, I mean I got a lot to reinvest. Young posse, could you possibly address how I turn from being beat up right into a diva? While I'm in Korea, I'm free by my schedule. Really don't free about cheers to cheer.
톡톡 Posse never stopping yeah Posse 계속 dropping yeah Posse salad 밖에 못 먹어 breakfast 게 honey yeah Posse 신호 먹은 다음에 먹을 거야 밤새 링고 I'm a choco crepe apple caramel crepe ramen eating party yeah 니치 마켓을 공략하고 싶어 하는 마케터들은 많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품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니치마켓은 왜 니치마켓입니까? 메이저 시장이 못 알아봐주고 안 쳐다보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부족해서 처음부터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것저것 잘 채워놔야 복각이 예쁘게 돼서 어설프단 소리를 안 듣겠죠. 이 정도는 했어야 되겠죠. 영파스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2023년에 나왔던 파시업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다가 네 버벌진트 NSW은 토큰의 피처링을 더한 리믹스 버전으로 완성을 했어요. 네. 이 노래는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뭘 들은 거지 싶어요. 그죠. 네. 이 굉장히 레퍼런스의 대상을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이걸 듣고 류즈 버트의 Just Wanna Rock 같은 노래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네. 케이팝이 저지 클럽과 만난 것도 어느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왜냐면 지금의 시간은 정말 빠르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뉴진스, 르세라핌, 그리고 지난번에 세븐틴의 손오공도 만났지만 네. 이만큼 또 드릴의 색깔을 얹은 걸그룹은 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심지어 가사들을 살펴보면은 드릴 음악을 대표하는 뭐 파이비오포린 같은 래퍼들을 살짝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드릴이라는 이 공격적인 사운드 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 장르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 합니다. 가사를 보셔야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아나라는 메인 보컬 겸 래퍼가 쓴 가사가 있는데 랩 배운 지 딱 두 달 가사 쓰기 참 어렵구나. 이 가사는 저는 거의 올해의 가사라고 꼽고 싶었어요. 영파 씨의 프로듀서가 이제 그룹 팬텀 출신의 키겐입니다. 네. 네. 키겐의 인터뷰를 좀 읽어봤는데 멤버들한테 이제 랩을 가르쳐주고 작사를 언제까지 해오라고 했는데 작사하기 어렵다고 작사를 해와서 머리가 띵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모두가 일동 빵 터졌지만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사를 넣기로 한 게 참 잘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면 목걸이는커녕 문전박대를 당했을 텐데 지금은 의미가 있어요. 그 제가 저 이 회사 얘기하니까 힙합권대 아는 이야기 하기 전에 좋습니다. 제가 니치마켓 얘기 왜 했냐면 10년에서 15년 전에 이러한 해체 겸 복각의 작업의 결과물이 지금 영파씨의 음악과 아주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죠? 카와이 메탈입니다. 떠올릴 수 있죠. 네. 베이비 메탈이나 레이디 베이비. 베이비 메탈의 실험이 201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모두가 락을 알고 모두가 락을 해봤고 락이라는 게 하드락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고 대중화가 될 만큼 돼서 이제는 막 그걸 듣고 커온 사람들이 이 존재를 잊을만 해도 될 잊어도 되는 때가 되었을 때 이걸 가지고 노는 소녀들이 나타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메탈과 영파 씨의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원전 문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네.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분야에서 복각을 이뤄냈다는 데 그 가치가 있거든요. 이 영파 씨 업하고 앞에 들으셨던 이 XXL의 뮤직비디오 보시면은요. 서태지기도 있고 듀스도 있고 H.O.T.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당대에 내노라 하던 언더힙합 가수들의 아우라도 다 섞여 있거든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절의 힙합 열풍을 쓰던 거는 컨셉은 광고에서나 쓰이던 장난이었습니다. 30대 후반 소비자들을 물건 사라고 할 때 쓰던 광고, 짧은 광고 정도에 쓰이던 컨셉이었어요. 듀스 뮤비처럼 만들어가지고. 90년대와 00년대 초반에 힙합 열풍이 지나가고 거의 잊혀진 뒤인 지금 이 베이비 메탈이 카와이 메탈 들고 데뷔하던 시절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주 적당한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원래 이제 베이비 메탈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하드락과 헤비 메탈의 베테랑들이 이 팀을 추천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꼰대 팬들이 형님 팬들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충격받는단 말이에요. 주다스 프리스트나 네.
아까 잠깐 이름이 나왔는데 이 비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DSP는 지금 DSP와 합작이라는데 DSP는 투자인 걸로 저는 느껴지고 비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만든 팀인 것 같은데 이 대표 키겐 힙합 밴드 팬텀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조용필처럼이란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팬텀이라는 팀은 키겐보다 한혜와 산체스가 더 유명한데. 맞아요. 산체스는 마이크로닷의 친형이고. 이 팬텀의 소속사가 브랜뉴 뮤직이라는 곳입니다. 수장은 라이머. 예능에서도 많이 알려진. 얼마 전 영파 씨 유튜브 채널에 그 자체 콘텐츠가 나왔는데 90년대 가요 톱10을 패러디한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손범수 씨가 출연하고 라이머도 출연합니다. 네. 라이머의 팀 크루스는 이건 정말 저랑 라이머밖에 모르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아니다. 라이머의 다른 친구들도 알고 계시겠군요. 라이머의 팀 크루스는 가요 톱10에 나온 최초의 힙합 그룹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오고 얼마 안가 가요 톱10은 없어졌고 아, 네. 한국 힙합은 그때부터 시작되죠. 정말 몰랐어요. 한국 힙합의 1세대 이전의 도전 사례들. 우리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뭐, 카이거 JK 솔로 앨범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대예요. 라이머는. 그리고 1세대로 시작하는 후배들을 챙기고 지내죠. 그 결과물이 브랜뉴 뮤직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조피디와 협업을 통해서 브랜뉴 스타덤이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일들 했었습니다. 이삭줍기를 통해서 힙합 복덕방이 되죠. 브랜뉴 뮤직은 젊은 힙합 아티스트들을 키우고 동시에 힙합의 베테랑들을 열심히 들여왔어요. 한때 브랜뉴에 정말 많은 래퍼들이 소속이 돼 있었어요.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스윙스, 사니, 버벌진트가 모두 있었던 적도 있고. 네. 정말 저는 보면서 말합니다. 다 아는 얼굴이구만. 그렇죠. 예. 저보다 조금 어리면 되게 늙은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다 브랜뉴 뮤직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인, 국힙의 레전드인 버벌진트의 이름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이게, 브랜뉴 뮤직이 지켜온 DNA, 보존해온 DNA, 원래 DNA를 만든 브랜드는 브랜뉴 뮤직이 아닌데 브랜뉴 뮤직은 꺼져가는 불씨를 지켜왔죠.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국립국악원 같다고 할까요? 국힙에게 있어서 브랜뉴 뮤직은? 약간 우리말 지킴이. 네, 맞아요. 예, 무형문화재들을 계속해서 매겨 살리고 있던 회사예요. 그 DNA가 이 트랙에 녹아나 있습니다. 자, 힙곤 시간이었고요. 자, 영파 씨의 세 번째 노래. 아, 꼰대 좋아요, 저는. 네, 는 뭡니까? 네, ROTY. 괄호 치고, 나의 이름은입니다. 듣고 오죠. 다른 girl, high heels, she's faster. 어떤 난
요즘도 잡지를 살까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 종이 잡지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받아보면서 든 생각이, 와, 잡지 진짜 오랜만에 읽는다. 였어요. 네. 그 잡지사의 직원들을 만나뵐 때마다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 회사보다 매출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앨범, 피지컬 앨범이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이 팀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90년대, 00년대의 청소년들이 즐겨보던 음악 혹은 패션 잡지를 그대로 본땄고, 그 안에는 보통 이렇게 접었다 펴야 되는, 화보 같은 것이 있고, 지금은 쓸 일이 거의 없는, 엽서. 옛날에 엽서 하라고 준, 네. 엽서도 있고요. 네. 네, 우표 붙이는 자리도 해놨어요. 그 중간에는 막 뭐 햄버거 쿠폰 같은 것도 안에 있습니다. 예, 플레이어 카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포토 카드 같은 거야 뭐 요즘 많이 있는 건데, 네, 거의 모든 아이돌이 다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들에게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리 앨범을 샀을 때 좋은 점은 요즘은 온라인에서 이게 정보를 등한시해서 아예 써놓지도 않는 크레딧을 찾아보기 좋다는 겁니다. 주로 트랙을 사장님이 썼네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의 나이와 구력을 보면 아마도 그 한 90년대 말부터 00년대 초반에 마스터플랜 클럽에서 공연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렸을 때 이런 잡지를 읽고. 네. 그 시절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이 회사 사장님이 쓴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영파씨의 ROTY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앨범은 다섯 곡으로 이루어진 힙합 도서관 같아요. 네. 지금 뭐 레이지, 드릴 같이 가장 핫한 장르들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의 시대. 네. 흔히 뭐 침멍크 소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운드까지도 갖고 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사운드 위에서 또 이제 정말 이 신인 10대 소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뭐랄까 방탄소년단의 초창기가 조금 떠오르기도 했는데 저는 엄청나게 실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래도 좀 다른 게 당시 RM이나 슈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뷔하기 전부터 래퍼로서 활동을 해온 경력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춤만 추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이홉이 그런 방탄소년단 초기 노래들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가사들을 보면은 이 연글지 않은 새싹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팀은 일단 이런 컨셉으로 데뷔를 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다음번에 EP가 나올 때는 힙합을 안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다음 앨범은 또 역시 더 힙합스러운 무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얘기합니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스타일을 건들 것인가? 정말이지 이
기획사의 고위층의 페르소나를 여기 그냥 아낌없이 투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 방식이나 이런 거를 봐도요. 네. 너무 힙합스러운 코스만 가고 있어요. 그 딩고 프리스타일 유튜브에 출연했고. 그리고, 그거 아직도 해요? 네. 그리고 버저비트라는 힙합 페스티벌에도 출연을 했고. 네. 그리고 당장 다음 달 5월에는 팔팔라이징이 하는 헤드 인 더 클라우즈 페스티벌 때문에 미국에 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모로 케이팝 아이돌이지만 또 동시에 케이팝 아이돌 같지 않은 노선들을 지금 스케줄들을 쭉쭉 잡고 있거든요. 네. 네.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지금 4세대에서 또 이제 5세대 얘기까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5세대라는 단어에 그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다 싶은 케이팝 시장에 또 새로운 것을 나오게 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저 브랜뉴 뮤직의 라이머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이머 대표의 영향력까지 치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팀은 국힙의 손녀들쯤 되겠습니다. 네, 국힙 케이팝 아이돌 영파씨를 만나봤습니다. 볼 시간이에요. 아비치죠? 그렇습니다. From the Vault에서 음악을 틀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지하는 옛날 노래를 틀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 노래라고 인지하는 걸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연파 크리에이터의 말씀을 듣고 노래를 찾아보죠? 그럼 네. 이제 다 옛날 노래입니다. 옛날 노래 맞아요. 네. 네. 호지어도 옛날이고 아비치도 옛날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살아 있었으면 아비치는 올해 35인데 근데 그의 노래를 즐겨 듣던 것들은 이제 옛 시절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제가 딱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휴가를 나오고 그러던 시절 제 MP3 플레이어. 아, MP3는 아니죠. 예. 네. 제 스마트폰에는 늘 아비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미가 가장 사랑했던 하우스 뮤지션. 이게 우리는 이제는 기억이 희미한데 저는 어느 정도 그때의 기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비치는 곧 EDM이었던 시간이 짤막하게 남아 있었던 걸로. 당시에 딱 아비치,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 제드 네. 이런 뮤지션들이 딱 EDM 이 단어를 대표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때 노래들을 들으면은 되게 2013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좋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과거 시제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2010년대 초반이 생각나게 하는 음악은 아비치나 데이빗 게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네, 아비치의 2014년 노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The Nights를 듣고 오죠. When I was 16, my father said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with your life. You just have to be willing to work hard to get it. That's when I decided when I die, I want to be remembered for the life I lived, not the money I made. Once upon a younger year, when all our shadows disappeared, the animals inside came out to play. Went face to face with all our fears, learned our lessons through the tears, made memories we knew would never fade. One day my father, he told me, son, don't let it slip away. He took me in his arms, I heard him say. Get older, your wild heart will live for younger days. Think of me if ever you're afraid. He said one day you'll leave this world behind. So live a life you will remember. My father told me when I was just a child, these are the nights to never die. My father told me.
fire they can't put out. Carve your name into those shining stars. He said go venture far beyond the shores. Don't forsake this life of yours. I'll guide you home no matter where you are. One day my father, he told me, son, don't let it slip away. When I was just a kid, I heard him say, when you get older, your wild heart will live for younger days. Think of me if ever you're afraid. He said one day you'll leave this world behind. So live a life you will remember. My father told me when I was just a child, these are the nights to never die. My father told me.위대한 DJ는 노래하지 않고 사람들을 노래하게 만들고 춤추지 않고 사람들을 춤추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치의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옛날 얘기하면은 굉장히 우스워하고 귀여워하실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2016년에 제가 EDM 페스티벌에 알바를 하러 갔었어요. 아 예. 네, 주류 부스에서 하루 종일 이제 박스 나르고 사람들 응대하고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아비치가 자신의 마지막 내한 공연 을 했었습니다. 그 페스티벌에서 알바가 거의 끝나가던 시간에는 이제 알바생들도 이제 일 다 끝났다 하면서 그 디제잉에 맞춰서 춤추고 놀았어요. 아, 네. 그 기억이 이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데이먼 알반이 브리팝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춤 역시 참 많은 일렉트로니카 뮤지션들이 제발 나를 EDM이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철저히 이 드랍하는 순간의 그 쾌감을 위한 자극적인 음악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음악에 숨어있는 그 힘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비치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느낍니다. 네. 처음에 어릴 때 이제 이런 음악에 가까이 갈 때에는 그 드랍하는 순간 때문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숨을 죽이고 빵 뛰고 체인스모커스 네. 공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겁니다. 들었을 때는 저기서 어디서 신나지? 뭐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친해진 다음에 수백 가지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아비치 음악을 들어보면은 일렉트로니카와 팝의 조화를 너무나 잘 이뤄냈다. 특히 이 컨트리의 구수한 기타 사운드를 네, 댄스 음악과 입힌 것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아비치나 데이비드 게타보다 더 나은 실험을 하는 DJ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가사도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이 노래만 봐도. 네, 내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 기억될 삶을 살아라. 당시에 이 감성에 심취해 있던 친구들이 굉장히 여러 떠오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조용필 선생님도 아비치의 팬이에요. 네. 어떤 지점에서 좋아했을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아, 뭐랄까. 저한테는 과거 CJ인데 이걸 듣는 분들한테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처음 들으시면 운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걸 지금 만나셨으니까. 좋은 곡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용필 선생의 최애곡인 뭐 Waiting for Love, 또 You Make Me, 또 Coldplay와 함께했던 Sky Full of Stars 이런 곡들을 듣다 보시면 나 이런 감성 생각보다 좋아할 수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010년대에 인류를 쥐락펴락하다 간. 네, 정말 춤추게 만들고 홀연히 떠났죠. 아비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제 사망 전후의 정황을 팬들이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그 고통을 영원히 이해하진 못해요. 그럼요. 절대로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의 이유. 그만큼 성공해봐야 그 상실을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기 시작한 시점에 속보가 올라왔어요.
하이브가 자회사 어더워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는 어디까지가 언플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감사 내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첨예한 대립이 지금 폭발을 했어요. 성공이란 이런 거예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싸움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혹은 치졸하게 살아야 되는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아비치의 고통이든 미니진이나 방시혁의 고통이든 말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무대만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결국 인류에게 남는 건 이들의 음악적 결과물을 따름입니다. 네. 고통을 분담할 수 없어 아쉽지만 그건 늘 그랬습니다. 네. 아비치의 음악은 나중에 또 들을 겁니다. 우리 방송이 시간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아비치 노래 몇 곡 더 들을 시간은 낼 겁니다.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연파 크리에이터 다시 만나뵙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였습니다. 뉴욕 맨하탄 락카펠러 센터에 있는 공연장 라디오 시티 뮤직홀의 별명은 미국의 극장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장이라는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1932년 개장 이후에 TV쇼 시상식 스탠드업 코미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장으로 쓰인 이 역사적 장소의 헤드라이너가 된 최초의 DJ는 2012년의 아비치였습니다. 오늘 아비치의 음악을 처음 들어보신 여러분께 그에 대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소개는 그는 이 시절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그 자체였습니다. 끝! XSFM입니다. M, P, F, D.